오늘 우리 강사님을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강사님을 초빙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경기본부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는 CS 담당자하고 차장만 모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교육을 했는데, 그걸 들은 CS 차장님하고 담당자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지사에 가셔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한 게네 번, 다섯 번 정도 되는 그런 흔치 않은 케이스를 갖고 계셔서 제가 좀 어렵게 서울에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님 성함은 손예진 강사님입니다. 저는 이 강사라는 업이 정말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옷걸이에 옷이랑 짐이랑 노트북 가방 등등 챙겼고요. 여기에는 화장품, 먹을 거 등등. 자, 봅시다. 아직 새벽이라 옷도 깜깜합니다. 지금 차에서 연료가 없다고 깜빡이고 있어요. 어제 주유를 좀 미리 해둘 걸 그랬어요. 갑자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꽤 소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주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인데 마지막 휴게소여가지고 여기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다시 출발하려고요. 드디어 서광주 지사. 차. 여러분, 5시에 출발해서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을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강사님을 초빙하게 된 계기가 인재개발원이나 경기본부 강의뿐만 아니라 타 기업체도 많이 하고 계신데, 작년에 경기본부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는 CS 담당자하고 차장만 모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교육을 했는데, 그걸 들은 CS 차장님하고 담당자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지사에 가셔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한 게네 번, 다섯 번 정도 되는 그런 흔치 않은 케이스를 갖고 계셔서 제가 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사님 성함은 손예진 강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직원분들이랑 점심 먹었어요. 여기 광주에서 근처에 생선구이집 있어가지고 생선구이랑 카페 가서 음료 먹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장으로 이동하려고요.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지사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전력공사 광주 전남 쪽에 지사를 이동해서 CS 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목감기랑 코감기가 와가지고 큰일이에요. 계속 콧물이 흐르고 일단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후 교육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갈 겁니다. 와, 목이 갔어요. 마이크를 다 썼는데도 목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푹 쉬고 목감기약 먹고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아. 고생했다, 나 자신. 이제 가보고 숙소입니다. 저는 지금 숙소에 들어왔고요.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좀 쉬다가 업무를 살짝 봐야 될것 같아서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저기 지금 보이는 저기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좀 보고 저녁 먹고 그리고 여기 욕실에 담가서 땀좀뺀 다음에 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면 클렌징 용품,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 이거는 제가 트리트먼트를 가져왔고, 지금 이거 샴푸.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내일 아침에 바로바로 3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전 9시 저는 일어났고요. 이게 뭔가 아시겠지만 집에서 싸온 푸른입니다. 저는 매일 푸른을 5개 먹고 있습니다. 푸른만 먹는 건 아니고 어제서 컵라면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호텔에서 막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고요. 2시 20분 강인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교육장이. 근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유롭게 있어서 차에서 좀 쉬다가 나가려고요. 좀 오신데요? 자리가 있으면 한 번 더 갖고 가는 건가?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막 강의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강의를 했고, 앞 시간에 좀 행사들이 몇 개 있어서 시간을 원래 1시간 반이었는데 줄여서 단축해서 진행을 했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강조 잘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지사들 일정 잡아서 또 오기로 했거든요. 불러주신 우리 담당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갈 건데 여기서 지금 딱 4시간 10분 정도 잡히거든요. 근데 아마 넉넉히 4시간 반 잡으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운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할 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정말 전국 활동 어디든 불러주면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운전이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내 몸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가지 말아야겠다. 웬만하면은 멀리 있는 지방 교육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라는 주의로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올해는 지방 강의들이 계속 의뢰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 강사님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섭외를 요청하시는 강의권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올해는 지방 강의를 좀 갈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나? 운전을 너무 이 시간을 뭔가 버린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 싶어서 지방 강의를 좀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가끔 제가 환기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 강의라는 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해마다 좀 더 수월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사라는 직업이 늘 좋고, 어제도 호텔에서 유튜브 켜고 이제 다른 행정 업무를 막 보는데도 되게 감사하다. 왜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노트북 하나와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서든, 전국 아니 전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도 충분히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인터넷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생각했을 때 와, 이만한 직업이 있나? 이런 생각에 직업 만족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를 제가 어제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사라는 업이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날이 갈수록, 또 해가 지날수록 더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안성 휴게소에 왔습니다. 뭘 먹을까 고민 중. 맛있는 거 먹어야지, 고생했으니까. 제가 시킨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돼지고기가 들어간 고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데.